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공사 여승무원과 50대 주부 살해 사건에 이어서 시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러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검거된 범법자는 150만 명. 여섯 번까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1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섯 번을 봤으니 이 친구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밥 먹듯이 한 친구 아닙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유 교도소는 시험 이게 주고 제어 주고 옷 없으면 옷 주고 팬티 없으면 팬티 주고 신발 없으면 신발 주고 양말 주고 뭐 다 주니까. 늦게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나갔어 또 안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다. 딱 먼저 출소해가지고 48일을 굶었어요. 차라리 수용소에 있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을 텐데 하면서 또 번복하게 되고. 이왕 세상 태어났는데 한 번쯤 행복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한순간에 들어선 범죄의 길. 그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출소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구개자로 떠돈다. 그리고 급증하는 재범률. 범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교도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벽 6시, 교도소의 하루가 시작된다. 잠자리를 털자마자 수용자들은 분주하다. 올해로 4년째 복역 중인 김경민 씨. 그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침 7시 30분, 출방 시간. 문이 열리면 수용자들은 차례로 방을 나선다. 모든 일정은 인원 점검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원 점검으로 끝난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실시된다. 수용자들은 각자 정해진 작업장이나 교육장으로 향한다. 김경민 씨는 철공 작업장에서 일한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수갑이나 잠금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곳에 오기 전 전기 기사로 일했던 김 씨. 이 일도 이젠 제법 손에 익었다. 자기 일에 더 좀 이렇게 기술이 좀 더 좀 축적되고 더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연마되고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일단 딴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취사를 담당하는 수용자들에 의해 배식이 이루어진다. 점심 식사는 각자의 작업장에서 한다. 보리와 쌀이 2대 8로 섞인 밥에 김치와 국 등 세 가지 찬이 기본으로 나온다. 더 필요한 반찬은 각자 영치금으로 해결한다. 요즘은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 아니 이렇게 저 짜장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 이건 저희가 사서 먹는 거예요. 저희 돈 자비 드리고 구매를 시켜서 먹는 겁니다. 자비 드리고 구매를 시킨다는 건 어떻게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신청서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거를 구매를 시키면 이 서쪽에서 저희가 시킨 거를 사다 줍니다. 사다 준 거를 저희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오후 5시 입방 시간이다. 작업이 끝나면 수용자들은 철저한 몸수색과 인원 점검을 거친 뒤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밖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 틀린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담장 안에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뿐이지 사회나 여기나 제가 생각했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입방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외부 출입이 통제된다. 대신 방 안에서는 각자 자유로이 시간을 보낸다. 김경민 씨가 생활하는 사방에는 7명이 함께 생활한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최용진 씨.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수감 생활이다. 경험 탓인지 처음보다는 이곳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했다. 두 사람은 내년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초범인 김경민 씨와 재범인 최용진 씨. 출소를 앞두고 요즘 두 사람은 잠을 못 이룬다. 징역 받은 형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나가려면 됐다 보니까는 제일 걱정되는 게 부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이런 일이 저를 바라보는 시점에 그게 가장 두렵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 이제는 그 조카까지 알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수능 보여요 이번에. 그 조카도 저를 알더라고요. 오빠 어떡하냐고. 정말 이제 볼 낯짝이 없어요. 이제는 들어오면은 가족이 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범죄자 길이죠. 다시는 이곳을 이제 이곳이 내 집이에요. 더 이상 나가봐야 내가 이제 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전과자라는 이력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의 높은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총 208만 여 건. 살인, 강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만도 하루 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80년대 20, 30%였던 재범률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 만성적 범죄 사회로 진입했다는 우려가 높다. 이 재범의 문제는 이제 결국 특정한 범죄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문제고, 이것은 그 형벌 제도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정의 어떤 그 제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한 해 동안 교도소를 거쳐가는 인원은 약 18만 명. 그중 약 4만여 명이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통계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행형법 제1조는 수용자를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용되기 전 분류 심사를 거친다. 먼저 신상에 관한 간단한 상담 후에 기본적인 성격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수용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필요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나 운동 신경 등을 알아보는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 자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목요연해 보이지만 심층적인 분석 자료로는 저희들이 그 분류심사를 하면서 항상 그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개개인의 분류 처우 심사표가 작성된다. 이 데이터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를 관리하는 기반이 된다. 죄질과 형량, 개인 성향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 첫 단계가 수용 생활이 이루어질 방을 지정하는 배방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류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방 사성 설치가 모자르거든요. 저희가 저희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데요. 모자라요. 저희를 분류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최용진 씨가 생활하는 기독교 방. 최 씨를 포함해 7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한다. 이들은 전과 횟수와 죄명, 형기가 모두 다르다. 오빠. 그 죄명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뭐 도둑놈, 도둑질한 놈은 맨날 방에서 목소리면 그냥 눈치부터 준다. 그리고 똑같이 강도, 강간한 놈들은
뭔 여기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런 뭐 청소년 보호법 위원 뭐 하면은 방에서는 벌써 그 사람도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 새끼 바로 이 소리 나온다. 그나마 지금 종교빵이니까 지금 제가 욕을 안 한다. 정말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데 들어오는데 다 뻔하죠. 종교빵이니까 이제 말도 조심하고 막 텔레비 볼 때도 여자 이쁜 여자 나오면 아 이쁘네 이 소리 돼야 되는데 종교빵 못합니다. 아 아멘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포화상태다. 전국 46개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인원은 4만 6천여 명. 그러나 현재 5만 3천여 명이 수용돼 있다. 비과학적 분류 후 한정된 공간의 과밀 수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동일적으로 같은 처우를 받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열심히 더 뭐 행동을 해야 되나 생활 태도를 왜 건실하게 가져야 되나를 절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의 결과가 좀 더 세분화돼서 그것이 실제로 매일매일이 생활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등화된 어떤 적용이 있어야 분류가 적절히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수용자의 개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관리할 전문적 교도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간 순찰 시간. 교도관 한 명이 2개 층 총 96개의 방을 30분 간격으로 돌아본다. 최근에는 자살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교도관들은 자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용자가 내가 자살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다. 근무자를 속여서 자살하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좀 힘듭니다. 내가 너희들 장난감이고 놀이개감이고 꼭두각시여 캠코더를 많이 찍어라 이놈들. 자해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수용자들이 있다. 야 던져봐. 들어와 뭐. 야 이걸 나. 아 비켜 나왔다 들어와. 넓은 데 나와. 아! 이런 문제수는 각 교도소마다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은 교도소의 기물을 파손하는가 하면 때로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나라 초중구금 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올 1월부터 각 교도소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문제수들을 집중 수용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상호 간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다. 운동도 셀 운동장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모든 수용자들은 독방에서 생활한다. 현재 각 교도소에서 이감된 60여 명의 문제수들이 이곳에 수용돼 있다. 이들은 폭력, 자해, 그리고 자살 우려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우 충동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아, 병 갔다가 술 먹고 열받아서 컸어요. 누가 나 때리려 그러길래. 교도소 내에서 전과가 늘어나기도 한다. 만으로 33살. 72년 3월 9일생. 그러면 근데 7범이시네요. 7범. 그거는 여기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순간 때려가지고 코피어 부러뜨려가지고 합의 보고 폭력적과 많다고 그냥 판사님이 기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추가 떴고. 일부는 반복된 범죄의 무덤덤한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돈을 쉽게 만지니까 일단은 내가 뭐 마음 먹었다 그러면 뭐 나가서 쉽게 뭐 한 달 일할 돈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씀씀이에 내가 재미를 붙였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의지가 많이 약한 제가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좀 말이 너무 앞서고 행동은 실천을 못한다. 뭐.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청송교도소의 상습 범죄자를 대상으로 행동 교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48%에서 성격 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졌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하신 분들이 다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자체를 교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약 50%는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을 치료하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우울증이 있거나 술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성격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것을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동화를 막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평가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위험한 수용자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떠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해 소동을 일으킨다. 한 수용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봤다. 상습적으로 철사나 칫솔 등 이물질을 삼켜온 한 수용자. 지난 6년간 총 12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지금까지 들어간 수술비만 1,700만 원.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 비용이 11만 원임을 감안할 때 150여 명의 의료비가 들어간 셈이다. 그 우리가 그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그 처방이 나와야지 치료가 나오듯이 그 개별적인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적이고 그 전문화된 분류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뭐 인력 면이나 자원 면에서 볼 때 과학적인 분류를 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면 그 구금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소위 문제수에 대한 교정 교화로 당국이 선택한 방법은 6개월간의 청송 제2교도소 수감이다. 문제수들은 단지 구금만 된 채 형기를 채우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반복적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들을 교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민들은 물론 이들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대전 교도소. 11명의 수용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최하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기 수용자들이다. 황토색 수위의 모범수들과 파란색 수위의 문제수들. 그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일명 법무부 불가사리로 통하는 김영길 씨. 김 씨는 상습적으로 이물질을 삼켜 이미 12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몸속엔 철사가 들어있지만 계속된 수술로 이물질 제거가 힘든 상태다. 김영길 씨는 일부 교도관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왔다. 아니 이물질 3명 먹으면 12번까지는 수술을 하면 나 생명 간 줄 알았어 내는. 진짜.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한 번 또 먹으면 이제 이번에 100% 그냥 가겠지. 내가 죽어야만 더 인간들은 또 다른 재소자들 이런 행동을 안 시켜 먹겠지. 그래서 나 이물질 한번 먹고 또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가겠지. 하다 보니까 나 12번 배를 찐 거지. 그래도 또 그래도 또 한번 이물질 봐봐. 내 몸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응? 그냥 봐봐. 진짜. 지금 이거 좀 봐봐요. 지금도 이 나무를 이렇게 이것 좀 봐요. 지금도 이것도 먹고 그런 결국 아 미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흘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먹고 있으니까 이거 벌써 흘려 나오래. 지금도 이 나무로 나가 이것도 병원에서 안 됐다 해서 내가 머리 써갖고 나무 깎아갖고 내가 이걸 심으면 배를 막아 나오는데. 그 봐봐, 이제는 봐봐, 이제 어떻게 됐든 좋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너 지금 수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김영길 씨. 그는 교화가 불가능한 수영자로 분류돼 있다.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 해준 사람 진짜 없습니다.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아니었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왜냐면 제가 뭘 하나를 해놓으면은 뺏어가려고 한 사람들은 있었어도, 왜냐면 그런 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면 내가 뭘 갖고 있었을 때 주위에서 좀 따르려고 하지 없으면은 바로. 솔직히 밖에 사회에서는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붙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는데, 막상 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그런 사람이 가장 멀리 가더라고요. 봉윤종 씨. 그는 부모님의 음독 자살에 충격을 받은 뒤 스스로의 삶도 포기했다. 나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부모를 버렸어. 내가 내 부모 다 계시나? 형제간 다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버렸어. 나는 내가 지금 전과 사범인데 자유로 두 번을 살았어요. 진역을 사회에 있기 싫어갖고 자유로 진역을 두 번 살았어요. 강동일 씨는 올해로 20년째 복역 중이다. 그가 처음 선고받은 형량은 무기 징역이었다. 자신에게 무기를 선고한 재판장에게 그는 사형을 선고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었다. 세상을 등진 그는 교도소 내 동료 수용자의 폭행으로 형기가 1년 추가됐다. 그리고 계속된 어머니의 면회도 사실상 거부해왔다. 어머니, 날씨 추워지고 그러는데 장사하시는 거 좀 이렇게 좀 건강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아이고, 그가 스스로 가족을 찾기까지 16년이 걸렸다.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이렇게 좀 시무룩했다가도 어머니 목소리 듣고 어머니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은 활기가 찾아오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강동일 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교도소 내 병동을 찾는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목욕과 청소를 돕기 위해서다.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다. 수용생활을 이제 자포자기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고도 저지르고, 그래야 교통사고도 저지르고, 추가도 뜨고, 또 나름대로 그냥 함께나 살아왔어요. 생각 없이. 변화는 작은 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그는 한 경로원으로 외부 사회봉사를 나갔다. 치매 노인들의 수발을 들면서 강 씨는 그동안 외면해온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곳에 다녀온 이후 강동일 씨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접견을 받아들였다.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어머니 걱정하는 반면에 이분들에게 좀 더 성의껏 해갖고 어머님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타인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자신의 반성도 시작됐다. 처음에는 뭐 꽉 막혔죠. 뭐 그냥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어떤 것도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활하는 게 다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못나게 살았다는가, 그런 걸 깨닫게 되죠. 1급 모범수가 된 강동일 씨는 지난 광복절 20년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이왕 태어난 인생, 이왕 살아가는 인생 한 번쯤은 행복을 알아야 되고, 한 번쯤은 부모에 대한 그 자식의 도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봉윤종 씨. 그도 동료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
앞전에 여지껏 삶은 짐승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장 지금은 주위에서 저한테 지금도 막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많고 솔직히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고마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 그동안 한 번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김영길 씨. 여기 지금 계단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사실상 우리가 이걸 그가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단지 이제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쇠는 쇠가 안다고. 그렇지? 아, 어쨌든 직원은 깨끗한 물이고 우리는 폐유예요, 폐유. 섞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폐유는 폐유끼리 섞여서 살아야지 이 안에서만큼은. 그 대신 나가면 너도 너나 나나 물로 변하지. 근데 이제 과연 그 물이 다시 폐유가 되는가 안 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생각이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왔다. 이제 내 마음이 바뀌려는 거야. 더 사고 싶은 마음 생각나지. 의지가. 그렇지. 예. 네. 진짜 사고 싶어. 거짓말 할 수 없지. 내가 응?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참 오늘까지 이런 자리에서 딱 모여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건 처음인데요. 그냥 참 이 자리가 참 옛날부터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 문제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진짜 이 자리는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리는 맨날 죽고 싶다고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모임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오늘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서 살아보겠다는 말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김영길 씨가 생활하는 병동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위해 숨겨두었던 면도날과 주사바늘을 교도관에게 반납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17년의 수감 생활 동안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이제 그것은 거짓말이라 내가 그전에는 이 작은 방에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작은 방에서 놔두갖고 우리가 반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어제 그 전에 어디다 갔을 때 우리 장기수끼리 모여서 서로 악수를 하면 서로가 또 그 진역 살면 그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그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니까 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더 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스스로를 포기했던 자, 그리고 교정도 포기됐던 자.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과밀한 교도소에서 이런 개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국가가 나를 어떤 사회의 쓰레기나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나를 받아주려고 한다. 근데 이런 느낌을 수용자들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자 당신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고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교도소는 2-3천 명의 대규모 시설이다. 현재와 같은 집단 수용 상태에서는 모든 수용자들은 소위 다만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자와 높은 자, 모두 동일한 관리를 받는다. 개별적인 관리와 처방을 수용자들은 차별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고충 처리반은 개별 상담을 위해 마련된 창구다. 동시에 수용자들이 공식적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교도관에 대한 고소, 고발에서 개인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교도소를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이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총 18,005건. 이 중 교도소 관련 진정 건이 44.5%에 달한다. 그러나 인용률은 6.6%에 불과하다.
저희가 지금 지난 4년간 그 진정 원인이 제기된 것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초기에 조사 및 징벌 그리고 수용자의 권리 제한, 폭행, 가혹행위 등에 관한 진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감소를 하고 현재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의료 조치 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대 수용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엔은 교도소 수용 규모의 기준을 500명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는 3,000명 규모. 거기다 수용 인원도 포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좁게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수용자 간에 다툼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방을 요구하고 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독거를 다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저희 위원회의 진정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고소를 통해서 이런 자기들의 요구를 관찰하려고 하고 교도관들은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다툼들이 제기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수용자들도 있다. 수감 생활 15년째. 황영모 씨는 그동안 양복 기능사 자격증을 5개나 땄다. 각종 기능 대회에 출전해 10여 차례 수상도 했다. 일반인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때로는 뭐 저희들 말로 바보 같고 등신 같지만 내가 니네들보다 어머니한테 한 발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니네들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지껏 살아봤죠. 형기 만료일이 5년 앞으로 다가온 황영모 씨. 하루빨리 출소해서 사회에 정착하려는 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에서 오락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실질적인 한 달 월급을 제시를 하고 복귀하면 같이 일하자는 데가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황영모 씨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직업교육 과목 중 인기 있는 종목의 하나인 CAD. 보통 경쟁률이 2대 1이다. 재범을 줄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취업을 통한 사회 정착이다.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는 최소한 1인 1 자격증 취득을 권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 과목은 약 40여 종. 그러나 발급된 자격증은 교도소 담장을 배경으로 한 증명사진에다 교도소의 주소가 찍혀있다. 이러한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 수용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20년 이상의 장기수들과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제가 7년 살고 먼저 나가서 또 들어와 무기 받고 지금 살아요. 지금 내가 25년 살았어요. 나이 20살 때부터 19살 때 들어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서 7개월 잠깐 있다가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출소해보니까 첫째 나가가 할 일이 없어요. 나이 어려서 들어와가지고 뭐 또 그런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도 그렇지만 나가보니까 여기서 뭐 자격증 몇 개 땄어요. 이발도 따고 먼저 뭐 노가대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 4개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니까 받아주는 데 가는 딱 그런 애들 밖에 없는데요. 교도소에서 딴 자격증으론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였다. 저 딱 먼저 출소해가지고 48일을 굶었어요. 거리를 배회했는데 뭐 서울역에서도 자기도 하고 돈 뭐 8만 원 갖고 출소했는데 거리에서도 자고 뭐 어디 뭐 머리는 까져 있어요. 문화적으로 많이 뭐 책을 많이 보니 문화적으로 많이 대가리는 까져 있어요. 머리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진짜 수준은 몇 미터. 그러니까 대가리는 까져 있고 진짜 수준은 몇 미터니까 막 문화적 충돌이 상당히 일어나는. 나가니까 뭐 생각은 높여 있지 가진 건 없지 사회적 보는 편견은 높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나가 또 범죄해가지고 무기징역 받고 또 들어왔는데 또 막상 나가려고 또 하니까 옛날 일이 또 상기되는 거. 또 노숙해야 되면은 또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제 혼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서 저를 이렇게 감싸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수용자가 모아져 있으니까. 사회와의 단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사회는 이들을 두려워하지만 이들 역시 사회가 두렵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여기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중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입, 대입, 학사고시 경영까지 해갖고 지금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커요. 근데 저도 지금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면 그 십몇 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 갭을 제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후나 사회 적응 훈련이라 그래봐야 1년에 겨우 한두 번, 1년에 겨우 뭐 몇 박 며칠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20년 갭을 넘당한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교도소 안에서 그들은 꿈을 꾼다. 하지만 출소하는 순간 그것이 꿈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수감되면서 그들의 시간은 멈춘다. 마흔에 출소해도 입소할 당시에 20살에서 시간은 멈춰있다. 그 장벽을 넘지 못할 때 그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범죄에 모두가 등을 돌린다. 참 몸이 몹시 아프다든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해주잖아요. 안 되면 저도 직접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고 그러고 이사를 가버려요. 전화번호도 바꿔갖고 이 정도로 그 사회 그냥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끼리도 소외시키는데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그 사람들 받아줄지가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누가? 한국갱생보호공단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센터로 출소자들의 숙식과 취업을 돕고 있다. 이곳에서 8개월 전 출소했다는 최호철 씨를 만났다.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출소 사실도 알리지 못했다. 거기 있다가 가정으로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뭐 떳떳하다기보다는 그 외 사람들은 글쎄요. 많이들 고생하는 걸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최 씨. 그는 일하는 짬짬이 준비해 일종 대형 운전면허를 땄다. 교도소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은 힘들었다. 쓸모없어요. 사회 나오면 벌써 달라요. 우리가 거기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죠. 거기서도 하는데 벌써 이 사회 나오면은 현장에서 일이 달라버리니까요.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두 달 뒤면 최 씨도 이곳을 나가야 한다. 그동안 모아둔 150만 원이 유일한 기반이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출소자들의 쉼터. 이곳 쪽방에서 만난 임동국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9월에 출소한 임 씨는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 출소 후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던 그는 이 단체의 도움으로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도 석 달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데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무위탁 출소자의 대부분은 수감 생활 동안 신분이 말소된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말소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를 살리려고 하면은 또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디 그 자기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거주지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는 친척조차도 그 자기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정한 벌이가 없는 임동민 씨는 복지관에서 지급받는 쌀로 끼니를 해결한다. 보통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일용직 근로를 나간다. 그러나 장애 4급인 그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아, 이 상태로 용역 일을 그럼 뭘 하세요? 오른손은 조금 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 손도 잘 안 움직이고. 네. 싶어. 잘 좀. 그 일 구하시기도 힘드시겠네. 지금. 그래도 보내주는데. 제가 손을 대신으로 감추고 하니까 장갑을 끼면 장갑을 끼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거진 힘이 이제 다 일을 하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좀 무리가 가면은 뼈가 조금 아프긴 아픈데 대신으로 감춰갖고 하는 게 괜찮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이번 달이면 끝이다.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임 씨와 같은 무위탁 출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기란 더욱 힘들다. 국가는 사회적 포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전과자는 출소 후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소한 황종호 씨. 그는 청소년기의 가정의 해체를 겪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1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9살 때 이혼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엄마가 저를 만나주기 싫다고 했었나 봐요. 그 정부가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엄마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고 동생 하나는 연락이 한동안 되다가 또 두절되고 있고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상황에서 황종호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욱하고 생긴다기보다는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괜히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져요.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거의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고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거의 만나고 있는 입장이고 좀 유혹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많죠. 아직까지는. 유혹받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도.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온 사람들. 이들은 형기가 만료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고 있다. 종신형이나 사형을 제외하고는 재소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산풍백화점 우리 붕괴에 대했을 때 십몇 년 만에 그 구출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아세요? 눈을 가리잖아요. 바로 십몇일 갇혀 있다가 바로 태양을 보게 되면 시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10년, 20년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회 내부로 가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그 충격을 감내하지 못하죠. 2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우리는 그를 시대의 살인마로만 기억한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된 사람들. 우리는 늘 그들의 마지막 범죄에만 주목한다. 어느 시점에서 범죄의 고리를 끊어줄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오늘날 그 많은 희생자들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동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전교도소 가석방 심사부.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 준비로 분주하다. 가석방 자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60% 이상이 경과돼야만 가능하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는 한 달에 약 3,400명. 10년 이상 장기수들의 경우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박스 하나를 가득 채운다. 이를 단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 수용자들하고 이 잦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내면 상태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갖고 말 맞다나 가석방 나가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식인지 예?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기 앞서갖고 한 번 정도 간단한 인터뷰를 합니다. 가석방은 죄질이나 형기,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재범 가능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서류 심사 방법으로는 재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모범수든 모범수가 아니든 형기가 만료되면 어떠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거치지도 않고 출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범 예측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수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그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예컨대 가석방 심의에서 좀 배제한다거나 좀 더 뭐 어떤 반성을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고 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사회를 돌려보냈을 때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로 빨리 돌아가서 빨리 건실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범수와 문제수라는 잣대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재범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도구의 개발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올해로 14년째 복역 중인 김진환 씨. 그는 교도관의 동행 없이 관내를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수용자다. 짜게 먹는 수용자를 위해서 관장 오늘 만들어놨거든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다른 이게 싱거워서 지금 맛이 없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생선 이름이 조기예요. 이게 무슨 조기예요? 조기가 지금 비싼 조기예요. 김 씨는 대전교도소의 3,400명 수용자를 대표하는 총반장이다.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관여한다. 조기는 맞아 진짜 조기요? 네 조기 맞아요. 그 왜 이거 가득 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전 취업장 수용자들이 이제 좀 싱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시장 관장한테 조금 어릴 때도 간을 좀 맞춰서 전 저기 수용자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수용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변호인으로서 수용자들과 만난다. 잘잘못을 가려내서 징벌위원회 때 수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는 징벌위원회 참석을 마다하고 서면 심사를 요구했다. 이럴 때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다. 선처를 해주셔야지 좀 우리도 힘을 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용자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다음에 관에서
또 그 직접 수용자한테 하지 못할 일들은 또 그 면회를 통해서 하면은 보다 또 설득력이 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용자 같은 경우도 많이 또 받아주고 또 많이 또 지역을 많이 산 선배라는 입장으로서 수용자들 많이 그 뭐 진심으로 받아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후 샤핑이 접견 시간. 수용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접견은 한 달에 6번, 12분 정도 주어진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다. 79의 노모는 14년째 매주 한 번씩 막내 아들을 보러 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치매가 더욱 나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 가시면 뭐 택시 타고 가시, 버스 타고 가시. 아들 손 한번 잡지 못하고 노모는 발걸음을 돌린다. 저 엄마로서 내가 취해져 갖고 저러는 저런 자녀를 돌나 이런 전생에 무슨 업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를 항상 제가 원망을 해요. 제 원망을. 근데 이제 14년째 노모는 아들의 징역을 함께 살고 있다. 김진환 씨는 자신의 죄를 가족에게 나눠지게 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착잡하죠. 제가 참 얘가 좀 사회 같으면 아버님 옆에서 아니면 어머님은 좀 힘들지 않게 좀 아버님을 좀 병관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징역을 사니까 제가 되게 좀 편하게 좀 됐습니다. 제일 가족 얘기가 나올 때가 가장 사실 징역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잘 못 느끼시다가 네. 아내와의 이혼 후 그의 삶은 끝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삶을 포기한 채 재판장에 섰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세상을 좀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좀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반성하는 빚도 없고 뭐 말 그대로 판사 네 맘대로 해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심에서는 거의 이제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그는 그 중압감에 3년 동안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 것은 긴 세월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 그리고 아들이었다. 내가 교도소를 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사형당할지도 모르지 않냐. 얼굴 한번 보는 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얼굴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조그마한 그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 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네 살밖에 안 됐었어요. 네 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500원짜리 동전이 자기한테는 가장 큰 돈으로 생각했던 애입니다. 그 작은 손에다가 제가 500원짜리를 하나를 쳐주면서 아빠는 미국으로 그림 공부하러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생활 잘해라 라고 헤어졌습니다. 김진환 씨는 12년간 아들을 속이며 편지를 썼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아들은 편지에 쓰인 교도소의 사서함 번호를 보고 아빠의 존재를 확인했다.
저희 아들 사진입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들 사진인데 제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 아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기 한 3개월 전 모습인데요. 한동안 방황하던 아들은 결국 마음으로 아빠를 받아들여 주었다. 김진환 씨는 지난해 13년 만에야 아들을 다시 만났다. 가족을 가장 아끼는데 부모님이나 제 아들이 일단 뭐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피해자 가족님이 고인이 돼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가슴이 아플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금 확보에도 힘겨운 열악한 교정 현실. 출소 뒤에도 따라붙는 낙이. 이 속에서 그들에게는 가족이 유일한 끈이자 희망이다. 하친구는 이제 전과가 많아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정도 된 그 수용자는 자기가 그럽니다. 형, 나는 지금 나가라도 나 안 나가. 왜 그런지 알아요? 가족이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나가? 나 여기 나가라도 나 끝까지 벙커에서 버틸 거예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감은 노숙자니까. 가족이 감싸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고 수용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더 보살펴 준다면 아무리 경과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준다 해도 가족의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근데 가족이 적게 한번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영식은 없더라도 얼굴 한번 보고 가면 그날 한 며칠은 보름 동안은 그 친구는 얼굴이 완전히 천사예요. 정말입니다. 영등포 교도소. 오늘도 초범들이 들어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이 등을 돌릴 것이다. 모두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 그런 내 잘못은 다 하긴 내 잘못이 그치. 내 잘못이 99입니다. 다른 거 다 집어쳐버리고 내 잘못이 99인데 그 0.1%다 아니 0.00001%라도 사회적인 책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거는 좀 그 숙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